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가나 대통령 분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Unoriginal Leader라고 했습니다. Original 하면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데 그리 창의적이지만은 않은 이제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Ghanaians gathered at Independence Square in their capital of Accra on January 7th. To see the inauguration of their new president, Nana Akufo-Addo 라고 했습니다. 자, 가나 사람들이요, Ghanaian 사람들이 그 독립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도 아크라의 그 광장이에요. 자, 지난 1월 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든 이유는 바로 새로 취임한 대통령, 요즘에 이제 대통령 미국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이나 아쿠포 에이도라는 그 가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거죠. Inauguration 있어서 이제 보러 간 겁니다. His 30-minute speech contained lines lifted word for word from the inauguration speeches of two U.S. presidents, George W. Bush and Bill Clinton. 이제 이게 왜 이 가나 대통령의 그 inauguration speech가 왜 이제 그 기사가 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30분 정도 스피치를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연설한 연설문의 그 문장 속에는요. 지난 그 미국의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빌 클린턴 대통령들이 각자 취임식에서 했던 그 말들이 살짝 이렇게 그걸 갖다가 쓴 이러한 라인들이 이제 대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I ask you to be citizens. 예를 드는 거죠. For example, citizens, not spectators. Citizens, not subjects. Responsible citizens building your communities and our nation. Akufo Addo said, a phrase Bush had used in 2001. 자, 되게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시민이 되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라는 거죠. Citizens, not spectators. 자, 관객, 구경꾼이 아니라 시민이 되어줄 것을. 그죠? Citizens, not subjects. 어디 종속되어 있는 어떤 신하, 그죠? 혹은 어떤 그런 막 그런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할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시민이 되어줄 것을, 그죠? 그래서 책임 있는 시민인 거죠.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 있는 시민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멋진 말을 남기셨는데 바로 이게 그 부시 대통령 2001년도에 말했던 그 구절을 갖다가 딴 것이라고 하네요. He also told Ghanaian citizens to believe in their strength in facing challenges.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에 있는, 그죠? 이 가나의 여러 국민들에게, 가나 시민들에게, 너네 힘을 믿어라. 여러 가지 챌린지가 우리한테 막 오고 있지만, 자신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자신을 믿으세요. 라는 그러한 것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도 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Akufo Addo replaced Akufo Addo replaced Americans from Clinton's 1993 speech with Ghanaian saying, though our challenges are fearsome, so are our strengths. 자, Ghanaians have ever been a restless, questing, hopeful people, and we must bring to our tasks today the vision and will of those who came before us. 자, 아쿠포 아도는요,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도에 했던 스피치에서 그 Americans, 미국인들이란 표현을 자, Ghanaians라는 가나인들이란 표현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그 가나인이라는 말로만 했다는 거죠. 어떤 얘기였을까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도전 과제가 비록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두렵지만 우리의 힘도, 우리의 그 challenges가 무섭고 어마어마한 것인 만큼 우리의 그 힘도 동일하게 그렇게 강할 수 있다. 역시 그렇다. 우리의 힘도 그렇습니다. 가나인들은 정말 계속해서 이때까지 정말 지칠지 모불굴에 아주 그 탐험하고 소망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정말 우리 그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와서 그거에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뜻과 비전을 모아서 한 대 모아서 가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이 태스크 우리가 뒷면을 가자 이렇게 우리의 힘과 뜻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멋있는 스피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이 바로 클린턴 대통령 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가나인이라는 이렇게 하는 버전으로만 바꿨다는 것이죠. The 72-year-old former human rights lawyer defeated incumbent John Dramani Mahama in the December election. 지난 12월에 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2세면 좀 고령이시네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셨는데요, 이분이 현직 지금 대통령이었던 존 드라마니 그 마하마 대통령을 꺾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피크와로라고 했는데, 자, 이분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를 교체했다, 바꾸었다, 대체했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replaced, 그쵸? with라는 표현과 같이 세트로 많이 쓰입니다. 자, number two, his 30-minute speech. 자, 30분 동안에 걸쳐서 했던 그의 연설은 이 뒤에 거의 대사, 뒤에 거의 말들을 담고 있었습니다라는 여기 주어 있고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처럼 구조처럼. 자, 뒤에 것의 그런 말들을 실적, 여기, 여기.